그 다음에 고소 경덕사 운법사 무학 심은병사라. 네. 옥불타기면 불기성이요. 옥은 쫓지 않으면 그릇을 이루지 못함이요. 인불하기면 부지돈이라.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여 십유 오이 지 우학호대. 내가 여기 또 이제 유하는 게 있습니다. 유는 또 이 말입니다. 내가 열 십이고 또 다섯세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다섯세. 그 다음에 지 우학이다. 배움의 뜻을 두어서 돼. 이제 이렇게 이제 유를 갖다가 이제 이 숫자를 나타내는 수사로서 이제 표현이 되었습니다. 이면 광경하여, 이면 광경하면 이제 오늘 세월이라 햇빛이 지나간다, 그림자가 생긴다 이 말이니까 세월이 이면 그럭저럭 흘러서 숙홀 노지라. 숙홀 그러니까 숙홀 가는 거 문득 이렇게 되고 한자 한자 더 한다고 하면 강조한다고 하면 숙 문득 호련이 뭐 이래 해도 되겠네요. 호련이 노지라 늙음이 이런지라. 세월 기심고사 세월이 이미 깊고야사 이러니까 깊어서 조지 귀치호라. 조 가는 거는 대강조자 근성근성하게. 예. 대강 그 뜻 뜻치자 지치의 뜻 그 뜻을 알았노라. 그 지치를 알았노라. 번탄 추석에 번탄 추석 추석하면 여기는 이제 옛날을 가리키는 겁니다. 옛날 옛날에 번탄 추석에 옛날에 수실 사지나 여기는 이제 수하는 거는 우리는 잠옷이라는데 옛날에 수 유달리 요거는 이제 빼어날 숫자 이제 요런 뜻으로서 유달리 특별히요 말입니다. 유달리 사지 이 뜻 이 지치 이 뜻을 실 이름을 그다음에 번탄했기 때문에 그 생활 그때는 못했다는 말이죠. 번 뒤집어서 그다음에 한탄하니 아 그때 내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갖다 한다는 뭘 내 마음 속속들이 공부 못한 걸 갖다 내 스스로를 이렇게 한탄을 하나 이 말이죠. 사지나 그다음에 한박 상류라 한 기한이 어째까지 왔느냐 하면은 상류라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말년이 다 됐다. 기네 뽕나무 끝에 서산에 해가 걸렸다 하는 걸 갖다가 나타내는 뜻이기 때문에 상류 가면 이제 마지막 이제 말년 요래 돼 있어. 말년에 내 스스로 이거 생명이 다 됐다 하는 말로 말년에 핍박한지라. 예. 나는 가기 싫은데 할 수 없이 세월 따라서 내가 가게 됐다. 학 불가체일세. 배움을 가히 미치지 못했습니다. 배움을 미치지 못함이 있음이라, 있음일세. 이제, 요렇게, 이제, 가희라고 하는 말이 또 바뀔 수가 있고, 인술 신문하여, 이를 인해가지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서, 열 가지 법문을 찬술한다. 열 가지 문 하니까, 뒤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법문이므로, 법문을 술 찬술한다. 기록한다. 기록하여, 수유 후곤하여, 후곤 후학들이니까, 후곤들에게 드리워서, 비무학이 성공하며 하여금 누구를 그들로 하여금 하여금 빚자니까 또 후학들로 하여금 배움을 힘써서 성공 공을 이루게 하며 공능을 이루게 하며 뭔가 되도록 하며 조홍교의 복현운이로다 이루게 하며 가르침 넓힘을 도와서 누구 부처님의 가르침 넓힘을 도와서 홍교니까 그래요. 포교하는 게 되겠죠. 도와서 그 다음에 부 다시 포교하여 부 다시 그 다음에 현운이로다. 그럼 현운이로다. 운이는 여기 뭔가 하면 말을 갖다가 결론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 뭐뭐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운이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이게 뭐뭐를 말한 바와 같다. 이제 이렇게 문장 끝에 써가지고 위의 모든 말과 같은 뜻을 갖다 나타내주는 종결형입니다. 이렇게 뭐뭐 말한 바와 같다. 그럼 여기는 가르침을 넓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넓혀서 넓힘을 도와서 다시 드러나도록 뭐 이렇게 밝게 드러나도록 현 가는 건 밝게 드러나는 거니까. 밝게 드러나도록 말한 바와 같노라. 뭐뭐을 말한 바와 같다. 이렇게 운이는 이렇게 이제 변화가 이제 오게 되겠습니다.
불수학이면은 나 무이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수학. 그럼 여기는 이제 수학인데 학은 뭐냐? 사막을 닦지 아니하면 계정의 사막을 닦지 아니하면은 무이성이니라. 그는 무이성. 그러면 성은 뭐 줄에 뒤에 밑에 말 이렇게 나오는 걸 쭉 보면은 여기는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룰 수 없느니라. 이제 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밑에 원문 자체를 줄여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성 하나만 이렇게 선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반의 운하대 열반경에 말씀하셨다 하시기를 뭐라고 하냐 법류심자는 무릇 마음이 있는 이는 마음을 둔 이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려고 한 이는 개당 덕성 요 성칸 요거만 하나 따가지고 이제 무이성 요렇게 했기 때문에 기기는 요걸 다 추리가 했으므로 앞에서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하라 하시니 모두 마땅히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 이룰 수 있다고 하셨으니 요 말입니다. 여기 덕하는 게 여기 있거든. 덕 얻을덕자 얻는다가 이거 덕은 여기는 앞에 이제 이 본래 여기에 성하는 동사 앞에 와가지고 이건 조동사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이 본래 본동사고 그다음에 요 성 앞에 조동사 그 덕이 왔거든. 사실은 여기에는 성덕 해야 될 긴데 그래 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뭐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이므로 그래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이룰 수 있느니라 있음이라 이렇게 하시니 이렇게 했거든. 아이고 왜냐하면은 계위 일체 중생이 대개 일체 중생들이 계유 불성이라 모두 불성 있기 때문이라 여기는 위익하는 게 있습니다. 계위 일체 중생 계유 불성 뭐 우리가 이를 토를 달아야겠네 안 달고 하면 고려 되기 때문에 위는 뭔가 하면은 요 위는 지금 요게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해주기 때문에 전치사로서 동작이나 행위의 이거 원인 목적을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는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일체 중생들이 모두 불성 있기 때문이라. 그래 불성이 있기 때문이라. 예. 네. 그래도 이제 되죠. 그게 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하긴 이가 들어가니까 이를 빼보고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 있기 때문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네요. 차성 허통하여 이 성품이 허통 허 비어 융통하기 때문에 어딘지 통하기 때문에 영명상적하니 영명 신령스러 밝고 항상 고요함이니라. 약 위지 윤대는 만일에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위지 유라는 것은 있다 없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있다 말한다면은 무상 무명이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음이요. 약 위지 문된 만일에 없다고 말한다고 하면은 성이 지형이니라. 성스러움이 갈지자 이것으로서 신령스럽느니라. 신령스러움이라 군생 무시로 군생 군생은 이제 중생을 말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비롯함이 없으므로 불각자미하여 불각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식간에 아차하는 순간에 호련이 이 말이죠. 호련이 자미하여 스스로 미혹하여 번뇌 복패하여 이건 더 불복자니까 번뇌가 덮이고 가리워서 유차 본명하고 이 본래의 밝음을 잃고 능생재현하여 능이 모든 반년들을 내어서 이게 능이라고는 말을 안 하고 모든 반년들을 낼 수 있어서 이제 이렇게 해도 되고 왕입 육칠세 왕 잘못 그릇 잘못 그릇 육치에 들어감이 되었느니라. 육치에 들어감일세 유시로 대각이 이로 말미암아 대각이 대각께서 부처님께서 민물 미맹하사 물 가는 건 중생이니까 물을 중생들의 미혹해 무 그게는 중생들의 미혹해 눈이 멀멀 불상이 여겨서 이렇게 중생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중생들의 미혹해서 눈이 멀멀 불상이 여기시여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설 계정의 사막지법 하시니 계정의 사막의 법을 시설하시니 기도 회홍하여 그 도가 넓고도 넓어서 그 다음에 회홍 넓을 회니까 시종 진이 기망하시며
진으로부터, 참됨으로부터, 그 다음에 써있자, 참됨으로부터 이로써, 참된 그로서 허망함 일으킴을 보이심이라. 종 보이심이라.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까? 보이시면 괴범 군품 하사, 군품에 중생들에게, 군품은 중생이니까 중생들에게 괴범 모범이 되시어, 모범이 되어서 하사 되시어 영 식망 이 귀진케 하시니, 영 그들로 하여금, 중생들로 하여금 망 허망함을 씌어, 씌고 난 다음에 써있자 이로써 신거 그것으로서 진 참됨에 돌아가게 하시니, 양능 신수 불허하고 만일 능이 뭐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받들고 수순사학하면, 스승의 학문을 따르고 수순 순종하면 내가 고해지 신항이요, 이에 고통바다에 운행하는 멍해하는, 이 말입니다. 멍해하다 그러기는 운행하는, 멍해하는 빠른 배가 될 수 있음이요. 능자가 있기 때문에 만일 능이 했다면 안 해도 되고, 능이 안 했다면 만일 부처님의 말씀을 믿어 받들어 스승의 학문을 따르고 순종하면 이에 고통바다에 멍해하는 운행하는 빠른 배가 될 수 있음이요.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등 성도 지재등이니라. 곧 성스러운 길, 성도니까 성인의 길, 성스러운 길에 오르는 사다리이니라. 수능출 부류호리오마는, 누가 능이 나갈 적에, 어디에, 밖으로 나갈 적에, 이 말이지, 밖으로 나갈 적에 문을 통하지 말미암, 마음을 유자 말미암지 통하지 않으리오마는, 여기는 뭐 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능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니 할 수 있으리오마는,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앞에 능 안 했으면은 요 하 막 유사 도원고, 어찌 이 도를 말미암지 아니하는가 않는고, 이 부절하면은 무이학이니라. 나를 절 꺾지 굽히지 않으면, 꺾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는, 없느니라. 나락과는 그 아만심을 꺾지 않으면 배울 수 없느니라. 설문에 운하되, 설문, 이 설문하는 것은 설문해자라고 하는 책이기 때문에 설문해자에 말하기를 뭐라고 해놨나 하면은, 아 시신자 위하라 하며, 나는, 나라거나 아는, 이 말, 아는 베풀어 주신, 누가,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몸을 스스로 말함이라. 아, 나락하는 거, 이거는 부모님께서 주신 몸을 보고 나락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화엄에 운하되, 화엄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범부 무지하여 집착 의하라 하며, 거기에서는 범부는 지혜가 없어서 나았자 아에 집착합니다. 나에 집착합니다. 뭐뭐에 집착합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하셨냐, 이렇게 하셨다. 아만 작은 고하야 첨곡 심불실이라고 하시니, 아만으로 스스로 높음을 자랑하여, 자랑할 긍자 뽐내는 거죠. 아첨하고 굽은 것은 첨곡, 마음이 진실하지 못함이라고 이렇게 했다. 유집 악연하여 교만 공고하며, 나락과는 아락과는 속인의 집착함을 유 말미암아서 교만으로 공고 높이 받들며, 그기네 높은 채 받들미라. 내가 잘난 채하며 불계 무지하고 지혜 없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망자 존대하며 망령되이 스스로 존귀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며, 존귀 각각 견선 부종하여 착함을 보고도 따르지 쫓지 아니하여, 따르지 않아서 망수 교회하며 교회 가르침,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며 어현 불친하여 어질매 친근하지 않아서, 어진 사람을 친근하지 아니하여 그도심은 하나니, 도의 가기가, 도의 가기가 심원 심이 매우
떨어짐이라. 매우 멀미라. 욕구 법전대는 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는 그런 종속적인 내의 끝을 가리키는 물리기네. 법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은 당절 아심하여 마땅히 나의 마음을 꺾어서 뭐 나의 마음이다. 나의 교만한 마음을 꺾어서 앞에서 교만이라 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꺾어서 공묵사도하며 공 여기는 공경할 공자가 이거 삼가야 할 공자 삼가 묵 묵묵히 사도 도를 생각하며 굴절 비해하여 굴절하기는 절자는 자기의 절조를 굽히고 내가 꼭 이거 해야 되겠는데 저래야 되겠는데 하는 그런 암안심에서 나오는 절조를 굽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는 비해 여기는 자기의 절조를 굽히고 그 다음 비해니까 여기는 그걸 자신을 낮춰야 돼.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애라고 하는 거는 각각입니다. 절과 비와 애기 때문에 그 자신을 낮출 비 그 다음에 예의를 차려서 남에게 예의를 하여 요 말이니까 예의를 차려서 이경사장하며 공경으로서 사장을 어른을 섬기며 존사 중도하여 존사 스승을 존중하고 중도 도를 중의하여 견현사제니라 현인을 보매 그 현인 그 사람하고 그와 똑같이 가지런하기를 생각할지니라 구마라시비 구마라스비 초학 소교할세 처음 소성의 가르침을 배움에 배울 적에 됐습니다. 배움에 정에 반두달다 하니 정수리로 반두달다에게 애하였다고 했느니라. 이 내용을 좀 읽어나갑시다. 그냥 읽지 말고 지금 원문 읽지 말고 대략 한번 나갑시다. 이게 뭐 간단간단 10개니까 예. 아까 스님들 말씀하신 거 뭐 비슷비슷한 내용이니까 예. 이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함이라. 높은 그러니까 이 말을 또 더해가지고 이를 높은 이를 귀하게 존귀니까 높은 귀하게 여긴다 말함이요. 말이 안 되니까 높은 이를 귀하게 여긴다 말함이요. 반두달다가 만년에 대승의 법, 대법이니까 대승의 법을 구할 적에 구함에 구할세 다시 구마라섭에게 예하였느니라. 복례하니까 예하였느니라. 이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공경함이라. 위지존현 현명한 존귀하게 여긴다 말함이라. 이렇게 이를 현명한 일을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함이라. 이제 이렇게 해야만이 그 말이 이제 다 줄여됐기 때문에 이제 됩니다. 그러므로 주역에 말하였다. 뭐라고 했나? 겸이라고 했기 때문에 겸은 겸양은 덕의 근본이라고 이래 했으며 또 서에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서는 상서를 말하거든요. 상서에 말하기를 뭐냐 내가 오직 긍 긍은 요거는 아주 자기 스스로 뽐내는 거니까 뽐내지 아니하면은 천하가 너로 더불어 능 요거는 우리 능이 하는 게 아니고 능함을 다투지 아니함이요 여유 불벌이니까 너가 오직 벌 가면은 아주 자기 스스로 자랑하는 거, 자기 스스로 공치사하는 거, 자기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면은 공치사하지 아니하면은 천하가 너로 더불어 공을 다투지 않느니라. 그다음 이제 또 안자가 이제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안자가 말하기를 대저 자기가 높은 이는 벼슬이 높은 이런 작은 벼슬이니까 자기가 있고자 했기 때문에 높은 이는
뜻을 더욱 낮출지니라. 낮춰야 한다. 그 다음에 관은 관직을 말하기 때문에 관익 대자니까 관직이 더욱 큰 니는, 뭐 큰 대자니까 또 높다 해도 되겠지만은 큰 니는 마음을 더욱 적게 가질지니라. 그럼 요 녹이라고 하는 거는 요 녹봉, 봉겁이기 때문에 녹봉이 더욱 후하다 하는 거는 많다 이 말이죠. 후한 이는, 많은 이는, 두터운 이는 베풀음을 더욱 넓힐지니라. 그럼 또 하자가 이제 자하가 하자고요. 자하가 말을 하기를 요 경이 무실이니까 공경하여 실수가 없고 그 다음에 공이 유애니까 요거는 공손하여 예의가 있으면은 어디에 사해지니라. 사해는 갖다가 온천하를 사해라 하기 때문에 온천하 아니 모두 형제가 되는 것이니라. 네.